14. 소나무. 길가의 소나무. 때가 되면 명당의 기둥이 될 수 있으나 일이 막히면 먼저 불쏘시래로 되어버리네. 궁벽한 벼랑에 기택하여 서리와 눈에 늙지 않으면 상순이 나무와 함께 채가 되는 것이 부끄럽다네. 서문을 통해 이 시를 쓰게 된 과정을 자세히 서술해 놓은 글입니다. 송리산 가는 길가 들판에 있는 몇 그루의 소나무 중 일부를 나무꾼들이 베어간 것을 보고 동행한 지인인 안사위와 나눈 대화를 간략하게 하여 절구 한 수를 읊었다고 합니다. 도끼질의 동량으로 사용 못하고 뗄감으로 베어지는 소나무들을 보고 깊은 골짜기에서 서리와 눈 맞고 자라는 소나무는 큰 제목으로 자라서 동량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가까운 들판에 있는 소나무는 뗄감이 되어 결국엔 재가 된다는 뜻을 가진 글입니다. 동행한 지인 안사이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었지만 송리산을 읊은 사이의 시가 부록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유배지 제주로 가던 중 해남에서 지은 개도 박노송화와 함께 음미해 보면 더 큰 감회를 느낄 수 있는 글입니다. 지해남 지해 개도 박노송화. 이 시는 김효사화 후 귀향지 제주로 가는 길에 해남의 바닷가 길가에 있는 소나무를 보고 지은 것으로 원주용의 조선시대 한시 읽기에도 소개되어 있는 충암을 대표하는 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걸작입니다. 1. 씨는 듯한 더위에 죽어가는 사람 보호해 주려고 먼 산골짜기 마다하고 긴 몸 휘어진 채 있구나. 날마다 도끼질하며 행상 뗄감용으로나 찾게 하니 진시황같이 그대의 공을 아는 이도 드물 것이다. 1절을 구격 충암집의 해석과 약간 다른 시각으로 분석한 글들을 보고 한문 자체만 충암집에 충실해서 기재했습니다. 구격 충암집에는 기구의 향자 마을향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자료에는 단위 정자 정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결구 지공여정 영무인이라고 하는 정자, 이 정자가 정사 정자를 구격 충암집은 정치라고 해석했지만 다른 해석들이 이 정사정을 진시황이라고 해석하고 그 근거를 진시황의 이름인 정에서 찾고 있습니다. 진시황이 태산에서 갑자기 그 비를 만나서 그 소나무에서 비를 피했는데 아마 그 오대부란 벼슬을 내려 감사를 표했던 그 진시황을 가지고 소나무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그 해석한 것 같은데 나름 그 충분히 근거가 있는 합리적 해석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해석이 된다면 그 충암의 이름도 깨끗할 정자를 쓰고 있는데 혹시 자신의 이름을 동일한 음을 가진 정을 빌려서 즉 차음하여 자신의 처지를 표현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으니까 그 충암이 참 더 애처롭고 안타깝고 또 참 아프게 다가오는 구절로 느껴집니다. 이러한 것들을 그 어디 발표는 못하고 그저 생각만 하고 있는 처지도 제 스스로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2. 바닷바람 불어가니 슬픈 소리 멀리 퍼지고 산딸 높이 뜨자 파리한 그림자 성기구나. 고든 뿌리 세 마리까지 있음에 힘입어 눈설이 모르는 품격 전부 없어지지 않았네. 3. 가지는 꺾이고 잎은 헝클어져 내려와 도끼에 찍히고 남은 몸은 모래 위에 쓰러질 듯하네. 기둥이 되기 바람은 사라져 자신을 한탄하나
삐죽이 나온 가지는 바다 신선의 뗏목이 될 만하구나. 별도의 설명이 없어도 그 안쓰러운 충암의 처지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글로 소나무의 자신을 형상화시켜 놓았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 2절 기구에서의 청각적 이미지인 슬픈 소리는 승구에서 시각적 효과가 드러나는 파리한 그림자로 변환시켜 공감각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킨 매우 격조 높은 문장입니다. 독희는 아마도 그 현실 정치의 실현을 나타내는 의미를 함축시킨 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 소나무를 읽으면서 그 충암 선생보다 한 300년 뒤에 나온 추사 김정희가 그린 세한도의 소나무도 생각나거든요. 아마도 그 소나무라고 하는 것이 그 우리 민족의 나무라고 하는 것처럼 선비들 역시도 조선시대 선비들 역시도 소나무에 대해서 그 충절과 변함없이 푸른 그 소나무를 예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그 충암이나 추사 김정이나 그 어려운 시기에 소나무를 보고서 이런 글을 남긴 것으로 보아 참 그 충암과 추사 김정의 높은 학문을 엿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그 소나무에 대해서 충암 선생이 그 동냥이란 말을 많이 썼는데 그 큰 나무 역할을 하는 동냥, 기둥 역할을 하는 그 동냥처럼 자신도 그 동냥으로 이 나라 그 조선의 동냥이 되기를 원했던 것 같은데 그 충암 선생의 마지막 글인 임절사에도 동냥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동냥이 못 되고 그 쉽게 해서 정치적인 숙청으로 인해서 그 짧은 생을 마감한 충암 선생이 국가에서 동냥이 되고 싶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 실현으로 유배길에 나선 초라하고 슬픈 모습을 한탄하며 나라의 동냥으로 쓰여지길 원한 자신의 뜻은 사라졌지만 선비로서의 굳은 기계가 남아있음을 드러내고 있어 권역본 자체만으로도 당시의 처지와 마음을 충분히 엿볼 수 있는 글입니다. 현덕왕후의 만장. 능친과 세상은 이리 다르고 몇 개의 화려한 기둥은 눈물에도 위험 있네. 현묘를 추앙함은 신민의 한이요. 비바람 치는 소릉은 초목도 슬프구나. 한몸의 능침이라 거듭 빛나니 구천의 송백도 귀할 수 있으리. 빈 산의 흙을 복도듬은 해마다의 일일지니 곰과 호랑이가 아직도 흐릿한 기운을 누르고 있구나. 송리산을 만나기 위해 종국 쪽에서 즉 보은읍 쪽에서 송리산을 만나기 위해 지나가는 길에 반드시 만나야 될 길목에 있는 정이품 소나무에 대해 충암이 단 하나의 글도 남기지 않은 이유를 헤아려 보고 확인할 수 있었던 글입니다. 현덕왕후는 조선조 6대 임금인 단종의 생모로 소릉은 안산에 있었던 그의 능을 말하는 것이고 현묘는 단종의 부친인 문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단종 복위운동 실패로 1457년 서인으로 격하되었던 현덕왕후가 1513년에 이르러서야 왕후로서 복위되어 문종이 묻혀있는 현릉으로 이장되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작성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오이상이 쓴 충암 선생 연보에도 현덕 왕후의 만장을 개유년 1513년 4월에 쓰고 그해 가을 승리산에 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수양대군 즉 세조가 개유정난을 1453년에 일으켜서 조카인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빼앗았고 1457년엔 단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슬픈 역사가 그 당시로서는 오래된 과거가 아닌 현대사의 아픈 상처였던 것이죠.
절개를 외쳤던 많은 지식인들처럼 충암도 정당성이 결여된 폭력에 의거 무력으로 왕위를 찬탈하고 결국엔 조카를 죽음에 이르게 한 세조의 행위에 대해서 상당한 반감을 가졌던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속리산 길가의 소나무 하나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를 남겨두었던 충암이 세조로부터 정의품의 벼슬을 받은 이 소나무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속리산 가는 길에 그 세조로부터 품계를 받은 정의품 소나무를 피할 수는 없었지만 철저하게 외면했던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